김기열 얘는 나 면접 보는데 바르다 주기로 해놓고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? 야, 경아야, 내가 지금 늦었지. 야, 왜 이렇게 늦었어? 야, 이거 내가 사오려고 그랬어. 아, 진짜 뭐야? 야, 이거 향수인데 너 이거 뿌리고 가라. 응? 어? 뭔데? 면접 볼 때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대. 아, 이거 가져와, 가져와. 아, 뭐가 이렇게 싼티나. 근데 너 이거 얼마짜린데? 우리 문방구에서 제일 비싼 거야. 어? 8,800원. 8,800원? 야, 이런 싸구려 향수를 어떻게 뿌려? 정말 왜 그래? 이거 봐, 남자가 뭐 이렇게 약하니? 구렛나룻도 안 나고 이방수염에 남자라면 좀 야성미가 넘쳐야 되는 거 아니야? 오다 길렀다. 에? 널 위해서라면 미용실 갔을 때 머리털과 가슴털을 같이 깎아야 하는 것도 아니면 전혀 개의치 않아. 자, 이거 받아둬. 이거 뭐야, 향수 아니야? 이거 이미 받았거든요. 뭔 소리야, 살 중 때는 네가 뿌린다. 아무래도 여기 뭔가가 살고 있는 것 같아. 간지러워 죽겠어. 잔뜩 있네. 너 머리 안 감았니? 아, 원래 시험 전날은 안 감는 거예요. 그래? 그럼 네 이는 내가 잡는다. 네? 깨끗하게 밝게 자신 있게. 뭐지? 이 앞으로 일주일간은 머리를 안 감아도 될 것 같은 깨어난 기분은? 이게 진정한 남자의 카리스마인가? 뭐야, 미쳤나 봐. 아, 이 사람 진짜 미쳤나? 아, 경아 머리에 그 살충제를 뿌리면 어떡해요? 질투하나? 걱정 마. 네 것도 준비했으니까. 왜 그래? 어디가? 따라와. 왜 그래? 자, 따라와. 왜 그래? 왜 그래? 야, 경아야, 그건 그렇고 너 빨리 나 한 대만 때려봐. 아니, 갑자기 왜 때리라고 그래? 아, 그냥 빨리 한 대만 때려봐. 아, 야, 응? 나 이제 미리 맞았으니까 너한테 맞은 만큼 나쁜 짓 한다? 아니, 그게 뭔데? 응? 어머! 아니, 뭐야, 유치하게! 나 진짜, 너 이러면 내가 너 좋아할 줄 알았니? 진짜 어이없다. 나 진짜, 야,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? 경아야, 나 여기 한 대만 때려. 아니, 그냥 사정없이 막 때려. 아, 뭐야, 뭐 얼마나 맞을 짓을 하려고요. 때려보면 알 거 아니야. 아, 어떻게 때려요. 아, 좋아요. 얼마나 맞을 짓을 하려는 거예요. 나 내가 뭘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. 무슨 상상을 하는 거예요. 야, 그만. 뭐야? 네가 나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지 몰랐는데. 난 맞은 만큼만 나쁜 짓 할 거야. 뭐 하는 거야? 정말 너 나 면접 보는데 안 바라다 줄 거야? 야, 빨리 가자. 잠깐, 너 무슨 면접 보러 가는데? 레이싱 모델 면접이야. 레이싱 모델? 가지마. 싫어요, 갈 거예요. 가지 말라면 가지마! 아니, 왜요? 사람들이 내 몸매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? 뭔 소리야! 나도 레이싱 모델 면접 본다! 아, 설마! 아, 설마! 나는... 설마! 나는 덤프트럭 레이싱 모델이야. 지나가는 사장님 제 다리만 꼬라보지 마시고요! 아, 뭐 하는 거야? 어차피 너처럼 굴곡 없는 애들은 절대 안 돼. 안 돼요. 나 정도는 돼야 되니까 가지 마. 내 수업비 내놔요. 가져가 봐. 아, 빨리 줘요. 가져가 봐. 가져가 봐. 가져가 봐. 빨리 줘요. 아, 이거 나야. 이거 너라고요. 결국 빠지지가 않아. 야, 경아. 네. 어떡해. 마음대로 해요. 넌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데 일부러 벗어나지 않고 있어. 왜? 넌 이 수험표 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. 언제까지 내 품에 기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잘 생각이지. 이제 일어나. 습기 참은 곰팡이 생겨. 뭐지? 이 100% 캐시미어 모피를 합친 듯한 부드럽고 따뜻한 털의 감촉은 가지고 홀로 벗겨내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. 야, 경아 정신 차려. 미쳤나 봐. 당장 돈을